하시죠. 네, 저는 일단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 약간 운의 요소도 있고 그래서 네네. 가족들이랑 다 같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때도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, 이게 빡빡하게 꽂히지만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다섯 개 중에 세 개. 오. 별 3개. 저는 이런 기억력 게임을 안 좋아라 해서 네. 브레인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랬어요. 별 2개. 아, 네. 저는 기억력 게임을 좋아하는데, 근데 이거는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몇 번만 하면 기억을 하고 그냥 가져가게 되고. 우와, 장난 아니다. 재미없는 이유가 달라.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재미가 없는데, 이분은 몇 번만 하면 기억을 해서 재미가 없는. 만약에 할때 이게 좀더 재미를 높이려면 진짜 판을 몇번 도중에 돌려서 돌린다거나. 중간에요? 네. 장난 아니네요, 이분. 그래서 아니, 운의 요소로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. 좋아요. 그러면 저는 두 개? 아, 저는 일단 기억력 게임 너무 제가 힘들어하고요. 이게 운 같지만 사실 끝에는 기억력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스블림하고 저는 완전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제가 스블림이랑 치킨 차차를 1대1 해본 적이 있었는데, 5분도 안 지나서 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. 완패. 이길 수가 없어요. 혼자서 네 바퀴를 돌더니 저를 이겨버렸네요. 완승하죠. 네, 이길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래도 이게 애들이 좋아하고 예쁘기 때문에, 네. 그래도 반개더 드려서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난 별. 예찬이. 네, 별 하세요. 자, 예찬이. 어때요, 이 게임이? 별? 네. 10개. 10개 10개 좋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애들은 이렇게 좋아합니다. 네, 그러네요. 네, 마치겠습니다. 네.